해안, 전남 동부, 충북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3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KBS. 오늘 103번째 맞는 3.1절입니다. 오늘 밤 KBS 시사기획 창 프로에서 끈질긴 친일이란 제목의 방송이 나갈 예정인데 윤서인이란 꽤 유명한 만화가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윤서인 씨의 반사회적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지만은 당시에 참여 안 하면은 주최 측이 집에 불 지르고 다 죽였다. 또 위안부가 자발적 행동이었다면서 소중한 딸내미와 여동생을 끌고 가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우리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 많다는 독립투사들이 달려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다는 걸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윤서인 씨는 유튜브가 돈이 되니까 이런 발언을 방송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창은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윤서인 씨 같은 목소리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일부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무시했는데 그 헛소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인터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밤 방송 끈질긴 친일입니다. 한번 꼭 보시길 권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오늘 3.1절 맞아서 일본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교 학술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일본 경제 시 보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지 발 빠르게 먼저 미국 제재 동참하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크게 다르거나 특이한 건 없고요. 예. 그냥 그 미국하고 서유럽이 하는 거 예. 그거를 같이 동참하는 정도입니다. 저도 오늘 뭐 돈을 벌 저는 이제 지금 일본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필요할 예. 때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낼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한번 봤거든요. 예. 봤는데 과거에는 그 일본은행에서 이란하고 북한 거기만 이제 안 된다고 그 내용을 쭉 적어놨었어요. 그 스위프트 네, 그렇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네,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크림반도 쪽하고 지금 러시아에 점령된 곳, 예. 네, 그곳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본은행 그 웹페이지에도. 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에는 이제 송금 못 한다 이렇게 딱 네.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송금 못 한다가 아니고 이제 예.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이 한 다섯 개 예. 정도 제한인데, 예. 뭐 그걸 보면은 거의 안 되겠구나. 그 쉽죠. 그럼 지금 일본 정부는 미국하고 발맞춰서 네. 어떻게 지금 러시아 제재에 나서겠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미국이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예. 또 러시아 쪽에서 오는 비자도 금지하고요. 예. 또 그리고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예. 그리고 스위프트 이거를 예. 이제 그 막는 것이고요. 네, 이런 걸 하고 또 벨라루스도 지금 러시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제재를 미국에서 벨라루스에게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할 때 그 일본에서도 기시다 수상이 우리도 예. 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이 따로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덜 하거나 더 하는 게 없이 예. 그냥 미국과 뭐 독일과 프랑스 예. 거기서 하는 거를 똑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프트 통신망 그러니까 그게 국제간 결제 달러 결제 통신망이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러시아를
배척시켜 버리면은 네. 러시아에 뭐 송금 입출 뭐 네. 송금 하나 네. 뭐 네. 받는 게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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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는 그렇게 뭐 러시아 빠져 버리면은 네. 타격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나요? 네, 이게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예. 요즘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아. 중국과 미국이 뭐 대만을 두고 대립한다? 아. 그러면은 더 문제가 크겠죠. 예.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니까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의 18%, 일본 예. 수입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규모죠. 그런데 러시아는 수출에 있어서는 2%, 예. 아 수출에 있어서는 1%, 수입에 있어서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전체를 보면은 러시아와의 교역은 예.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아. 또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러시아도 물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쉘 그 에너지 회사죠. 쉘도 이제 예.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 사업을 예. 철수하겠다 했는데 그 쉘이 투자한 사업 중에 사할린 2라는 그 LNG 사업이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일본도 거대 상사가 미쓰비시 상사라든가 미쓰임 울산이라든가 그런 상사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예. 만약에 쉘이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은 이 회사들도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그 사업이 다시 또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일본 기업이 지금 370개 정도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부품 또 예. 자동차 완성차 그 기업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기업별로 타격은 받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워낙에 그 규모가 작으니까 미국이나 예. 한국이나 중국에선 작으니까 일본 전체로 아 이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큰일이 나겠다 이건 없는데 이건 없지만은 개별 기업 중에서는 이제 그쪽에 진출한 기업들이 문제고 또 예.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지난번에도 한번 기자님도 일본 무역 그 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일본은 가끔 무역 적자가 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알고 있는 일본이 무역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무역 적자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33기 있었는데 예. 지금 다 가동을 멈추고 다시 재개한 곳이 8군데 9군데 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3.11 대지진 이전에 비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예. 이제 천연가스나 아. 그쪽으로 많이 의존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예.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 아직도 중동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러시아에서 뭐 천연가스가 못 온다, 뭐 석유가 못 온다 해가지고 일본 타격받는 건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하고 그 석유의 가격이 오르겠죠. 올라가죠. 네, 예. 얼마나 오를지 모르죠. 이 사태가 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무역 적자도 나고 기업들의 원가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일본이 제재에 동참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전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예. 네. 네, 특별히 지금 현재 일본에서 뭐 여기에 관련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이 뭐 그러니까 그 제재 동참하는 거 뭐 그건 네.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네. 일본이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네. 사태 봐라. 네. 핵이 네. 있어야 된다 해서 네. 물론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말한 거예요. 네. 네. 갑자기 핵을 들고 나왔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뜬금없이. 네. 네. 목적이 이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의 본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아베노믹스 할 때도 예.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비판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진정한 목적은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걸로 인기를 얻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다음에 개헌을 하고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예. 일본의 이제 방위 산업이죠. 예. 이거를 뭐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베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핵무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의 그 진심 본심 사람들이 예. 의심하고 있었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아베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는데 총리에서 물러나고 정말 깨끗하게 물러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인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예. 자민당 총재
그 선거법을 바꿔서라도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 예. 물러나고 이제 일절 또 정책 관여를 안 했었어요. 핵무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제외하고는 예. 정치에 간섭을 안 했는데 이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자민당 총재도 세 번이나 하고 했는데도 이 수상에서 물러난 다음에 아베파의 수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본 국회의원 자민당에서는 가장 큰 파벌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총재 선거, 자민당은 총재 선거가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총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역 국회의원의 표예요. 예. 근데 그 현역 자민당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지금 아베파로 분류가 되니까 아베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기시다도 이제 3년 뒤가 되면은 다시 총재 선거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아베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아베가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핵무기는 제가 아베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일본은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핵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그 신경쇠약적인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서 여행을 뭐 10년, 20년도 넘게 전에 일본에 갔지만 그때 일본에서 그 여행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예. 정말 작은 동네, 정말 예. 작은 동네, 그냥 제가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작은 동네에도 동네 입구에 예. 우리 동네는 반전 반핵이다. 우리 동네의 이게 입장이다라는 걸 적어놓은 동네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기 히로시마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베가 이번 얘기를 하고 나서 금방 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을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분명하게 아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전임 총리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임 총리니까 예. 당신이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전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아베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본심을 내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베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우 아베가 여기까지 그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자. 우리 예. 같은 이런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핵까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는 안 좋기 때문에 아베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해요. 그 총리에서도 좀 불명예스럽게 수상에서도 물러났고 예. 지금 최대 그 파벌의 수장이지만 자기가 밀었던 다카이치가 그 총재도 안 됐고 예. 또 다카이치를 간사장에 밀었는데 다카이치는 지금 그 정무조정실장 정무조정회장이라고 그 정조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3인 4인 중에는 한 명이지만은 예. 대표할 수 있는 그 정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간사장 자리에 밀었는데 다카이츠가 간사장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파워는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파워가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베가 좀 그런 의미에서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오버가 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베가 어쨌든 전임 총리고 기시다 네. 현재 총리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네네. 뭐 했지만은 네네. 아베 총리가 영향력이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하지만은 네네. 아베는 네. 왜 그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에서 네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네네. 그걸 정상국 물론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그게 아마 사람마다 어떤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민족적 예.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국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장애인이 잘 사는 나라, 예. 뭐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뭐 깨끗한 나라 이게 우리가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예. 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도 뭐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경제가 더 성장해야 된다. 경제적인 파워가 더 높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문화 얘기해서 BTS 얘기할 예. 수도 있겠는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군사적인 강인함. 예. 과거 일본이 가졌던 군사적인 강인함. 이게 아베 뭐 잘 아시지만 아베의 외조부가 기시 총리라고 역시 같은 거를 지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아베에게 있어서는 신념 혹은 철학으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일본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그런 그냥 순수한
목적이 생각이라 이 얘기신가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방위 산업으로 연결되고 예. 또 미국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항상 군대가 적다는 것은 어딘가와 함께 그 공조를 해가지고 예.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니까 예. 조금 위상이 약해질 수도 있죠. 이게 생각이 나름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아베는 이제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지만 그냥 한간에 그 그냥 그 음모론식으로 돌아오는 그 돌아다니는 얘기가 네. 일본이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네. 그 국력 자체가 네. 과거에 일본하고는 지금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그렇습니다. 비해서는 네. 그거를 좀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네.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어딘가 동아시아 네. 내지는 뭐 뭐 네. 아시아권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그 적극적으로 좀 그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네. 뭐 음모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예. 근데 아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죠. 또 예. 아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예. 이번에 아베가 얘기한 핵무기도 금방 예. 반발에 부딪힌 것처럼. 예. 그 일본이란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일본이란 국가에서의 그 반전 한국에서는 워낙 일본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예. 일본이 반전 뭐 반핵 하면은 말도 안 돼 또 그 인권 이런 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일본 사람들의 반전 그 평화 헌법도 아베가 그렇게 고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이 자기의 수상이 된 목적이고 예. 이제 자기의 신념이라고까지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수상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 못 고쳤어요. 예. 의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2018년까지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인기도 굉장했는데도 못 고쳤거든요. 예. 그 못 고친 것은 그만큼 평화 헌법 자체에 대해서도 예.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 많다는 것이고 예. 또 그 자민당과 지금 함께 그 공조하고 있는 공명당 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예. 심지어 자민당 내부에도 그 반대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고치는 것조차도 저렇게 힘든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핵무기, 더 나가서 전쟁까지가 된다면은 그거를 꿈꾸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예. 저는 일본이란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예. 또 미래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 지금 이제 같이 공조를 해야죠. 평화로운 예. 아시아를 위해서 예. 또 공조를 하면서 막아야 되기도 하고 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베 전 총리 좀 잠깐 좀 얘기하면 어쨌든 현재 총리는 기시다 총리예요. 네네. 같은 자민당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런데 국정운영의 아베 전 총리가 네. 하여튼 계속 간섭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기사가 좀 뜨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베 총리가 아직도 그럼 영향력 아베 총리가 그리고 물러날 때 네. 건강이 안 좋아서 물러난 거 아니었어요? 그 건강 다 괜찮아졌나요? 그럼 네. 건강 회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네. 건강 때문에 물러난 건 맞지만 네. 그게 이제 불명예스럽지 않게 나가기 위해서 인기가 떨어져서 나가는 거니까요. 아 핑계로 된 거예요? 그럼 건강은? 네. 핑계라는 얘기도 많았죠. 핑계 같기도 했고요. 예. 첫 번째 나갈 때는 2007년도 그때 나갈 때는 예. 정말 몸이 안 좋았다고 많이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예예. 그때도 그 인기가 떨어져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아니라 그때도 예.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예. 거기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갔고요. 예. 이번에도 인기가 안 좋았을 때 아, 몸이 안 좋아서 나간다 예. 하고 나간 것이고요. 나갔지만 여전히 일본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도광산. 일본이 처음에는 아, 뒤로 미루겠다. 좀 더 검토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올리는 네, 거. 사도광산 유네스코에. 예.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 아베와 그 아베가 열심히 밀고 있는 다카이치. 예예. 다음 주자로 밀고 있는 다카이치가 뭐 공공연하게 그 왜 한국 눈치를 보느냐.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다 하면서 예. 밀어붙였는데 그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에서 그 내에서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시다도 이제 그러면은 가자. 그 유네스코에 가자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음모론이라거나 아니면 지라시라든가 뭐 그런 야후 조팬 같은 데서 댓글 이게 아니고 예. 그냥 일본의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예. 하는 얘기가 내심 기시다는 이게 유네스코에 갔다가 예.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이 안 돼도 된다. 이렇게 기시다는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추진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네, 저쪽에서 추진했으니까 예, 예. 우리가 안 돼가지고 망신을 당해도 예.
그 욕은 저쪽이 먹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기시다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방송에서도 그냥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편이지만 그래서 예. 한국에서도 같은 뭐 민주당 아니면 같은 뭐 그 국민의힘 이라 예. 하더라도 그쪽에서 알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많습니다. 네, 저는 뭐 정책 몰리지만 예. 알력이 있다가도 또 웃으면서 막 또 같이 하고 또 알력이 있고 한 게 정치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시다와 아베도 아베가 처음엔 닭갈치를 밀었어요. 예. 근데 1차 그렇죠. 투표해보니까 뭐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노가 안 되게 하려고 이제 기시다를 확 돌아서 가지고 기시다를 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는 아베에게도 빚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엄연히 기시다도 자기 파벌의 수장이고 예. 지금은 자기는 그 표를 얻어가지고 총재가 된 것이고요. 예. 아무리 아베가 다카이치를 처음에 밀었지만 기시다가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에서도 국민 내에서도 다카이치 쪽보다는 기시다가 더 인기가 있는 것이니까 기시다가 결코 그 꼭두각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아베가 상황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지 기시다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군요, 인물이. 네. 자, 그리고 그 일본 경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현재 기시다 내각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거를 네. 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어떤 네, 네. 내용이길래 중요합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일본 그, 그 오익 쪽에서는 이제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말인가요?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뭐 뺨을 때려줬다고 하나요? 뭐 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네,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예. 원래부터 추진은 했지만은 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그렇게 뭐 우리 입장에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냐면은 아 우선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일본이 발빠르게 러시아 제재 동참했다든가 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일본은 정치적으로 항상 그 선언을 할 때 뭐 예. 우리는 미국 편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중국 편이다. 뭐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나라들이 우리의 우방이다. 일본은 여기 편에 서겠다. 예. 이게 항상 일본의 정치적인 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1절 날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일본이 네. 무슨 이제 인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네. 텐데 일본은 항상 선언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나라들과 함께한다, 공존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우입에 되면은 일본은 우리가 어느 편이다를 떠나서 이거에 바탕을 두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것도 그런 것인데 미국에서 우선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때부터 중국하고 알력이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는 바이든 때 뭐 그게 더 커졌죠. 예. 수그러져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그 거액 자금을 들여서 삼성하고 TSMC를 미국에 유치하려고 하고요. 예. 그걸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또 화웨이에 대한 그 부품 수출을 미국 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과 물자를 써서 만든 거라면은 못한다. 네, 화웨이에 예.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예. 식으로 막아버리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네. 이걸 우리 함께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에 금방 그래 이제 함께하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이걸 얘기하면서 인권이라는 것은 바이든의 그 이유가 중국에서의 그 신장지구 쪽에서의 그 인권침해 이런 예.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대만은 뭐 지금 중국과 알력이 있으니까 대만은 TSMC는 당연히 참여를 했고요. 예. 또 일본도 이제 여기 함께하는 거죠. 예. 일본이 여기 함께하면서 워낙에 일본은 그 대만에 있는 TSMC 그 반도체 수입이 과거에는 뭐 전 세계 시장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은 뭐 한국 대만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인데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 반도체를 수입을 많이 해야죠. 예. 근데 일본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곳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워낙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본이 관계가 좋았고요. 예. 대만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니까 일본, 대만, 미국 해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그 그룹처럼 만드는 것이고 이걸 하면서 이제 대만에 있는 TSMC 보고 자 우리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완성 그 반도체 하는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본에는 네, 일본에는 네. 일본은 네. 없으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구마모토 현에다가 그거를 너희 거를 지어라.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절반을 그 드는 비용의 코스트의 절반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TSMC가 오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법으로 딱 법으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펀드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지원도 가능한 법안이 딱 마련되면은 예. 훨씬 더 일본 정부 쪽에서는 편하겠죠. 이거를 매번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딱딱 그 예산에 넣을 수가 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뭐 금방 봐도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이 도요타고요. 그렇죠. 이 도요타를 위시해서 뭐 혼다, 뭐 닛산, 마스다 해가지고 자동차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자동차 기업의 뒤에는 또 부품 회사들이 엄청 많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용과 뭐 수출과 뭐 생산 이런 거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동차 산업이 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또 전기차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야 되면은 전기차로 움직여야 되면은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렇죠. 또 AI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만 해도 또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공급 문제 있죠. 네. 그래서 도요타 한국의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목적했던 것만큼 생산 대수, 판매 대수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예.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여기에서 반도체가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전기차에는 전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한국의 그 삼성 SDI나 뭐 LG 지금은 에너솔루션 네 대응할 수 있는 또 파나소닉 예. 또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또 내려가면은 휘토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휘토류 중요하고 뭐 니켈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일본에서는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별로 나질 않고요. 예. 휘토류가. 그러니까 이걸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곳이 중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과거 일본은 2010년에 휘토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휘토류도 전 세계적으로 구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게 계속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이쪽 희토류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예.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쪽도 금속을 사용할 수 없을까? 광물을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되니까 어느 게 언제 부족하게 될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어느 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예. 그러니까 자 반도체도 지금 위험한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차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도 예. 중요하다. 그런데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지금 모르는 세상이다. 우리도 중국 희토류에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예. 또 우리도 사실 한국, 일본, 여기서 우리가 일본인데 일본도 이제 네. 일본도 예. 그 한국에 수출 규제 한 적이 있고 예. 하니까 이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 기업한테 이거는 전략물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거 없으면 일본이 위험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리포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 의존하는 절대적으로 네. 의존하는 물품이 뭐가 있느냐. 네네네. 아. 그게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아르헨티나든 예. 어디든 좋아요. 예. 이게 없으면은 우리 기업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리포트를 하면은 예. 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보조금을 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본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일본의 그 자동차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 예. 한 50몇 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또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상사들이 전 세계 희토류 그 광산에 이미 2010년도에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투자를 했지만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때 히토류가 문제가 되면서 뭐 코발트를 많이 쓰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코발트가 부족하다. 그럼 뭐 니켈을 써야 된다. 아, 니켈이 부족하다. 그럼 뭐 다른 것도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이런 기술 개발을 하겠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이죠. 아. 또 히토류 광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이게 손익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이다. 네, 네, 네. 이 경제 안전에 네. 대해서 보장할 네, 네. 수 있는. 네. 아까 그런데 말씀하신 반도체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건 히토류나 이런 거는 네. 어쨌든 공급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네. 다 문제가 되니까 네, 네, 네. 한국에서도 한번 요소수 때문에 예. 매우 곤란한 걸 봤었고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뭐 하차는 그 기술 수준이 낮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없으면 다른 게 뭐 그 다 올 수도 없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공급망을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네. 부분인 것 같고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 그 기간 산업일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꼭 필요한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종의 보조금을 네. 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거 아니고 네. 큰 돈을 그냥 상시 쓸 수 있게 특별법 네. 같은 거로 네. 이제 만들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쨌든 네네. 반도체가 일본이 과거에 그 내셔널 뭐 그 도시바, 네. NEC 이런 반도체 네. 그 쟁쟁한 기업들이 20, 30년 전에 쟁쟁하다가 지금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반도체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만의 TSMC를 구마모토에 지금 공장에 네.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뭘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나노, 3나노 이렇게 최신 네. 공정들만 얘기 나오는데 네. 네.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셔서. 네. 그거는 좀 더 깊이 예. 들어가는 건데 너무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예. 지금 삼성하고 TSMC는 예. 이제 5나노까지는 만드는데 예. 이제 4나노, 예. 그리고 최근엔 3나노까지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도전을 이제 하고 정말 이제 경쟁을 막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느 그 일본의 일본 내내 일본 예. 국내에 있는 그 어느 공장도 20나노 아하. 아래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게 보통 한 뭐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의 예. 격차라고 하거든요. 예. 5년 내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만큼 TSMC가 멀리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TSMC가 구마모토 현에 짓는 공장도 그 다른 일본 공장과 마찬가지로 20나노인 거예요. 20나노. 그러니까 4나노, 네, 4나노, 5나노 예. 최첨단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지어서 뭐해 하고 이제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오늘 3.1절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오늘 3.1절인데 일본 경제 얘기하자고 저를 부르신다고 PD님이 하셔서 예. 3.1절인데 일본 얘기해도 되냐고 했는데 그냥 예. 아, 괜찮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일본 경제 막 망한다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예. 괜찮냐고 예.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고 해서. 일본 경제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사는 지내도 되죠. 근데 이제 왜요? 예. 고사는 뭐 지내도 되죠. 근데 예, 어쨌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제 말씀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 역사를 돌아와도 임진왜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전후 임진왜란 예. 전에 또 1976년에 광화도 조약 전에 예. 이때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보도가 나오니까 예. 베이징 올림픽 앞에 그 베이징 올림픽 그 앞에 보도하고 일본의 그 도쿄 올림픽 전에 보도 한국 보도의 양을 보면은 예. 압도적으로 베이징에서 이제 한중 그 대중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보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 보도만 해도 압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도쿄 같은 경우에 도쿄 올림픽이 얼마나 허술하게 예. 됐는지 얼마나 이게 적자가 날 것인지 하는 보도가 한국에서는 엄청 많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그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20나노 얘기하다 네네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국가 예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왜 20나노냐 하는데
그럼 왜 20나노라는 것이 왜 아직도 존재를 할까요? 20나노. 지금 4나노, 5나노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5나노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 전부 다 5나노가 제일 좋은데 해서 5나노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 20나노를 왜 그럼 만들까를 생각하면은 어디선가는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에서 쓰는 것들은 20나노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5나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 구마모토 현에 뭐가 있냐면은 소니의 화상 센서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소니의 화상 센서가 또 왜 지금 그 포인트가 되냐면은 자율 그 주행차, 로봇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화상 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 주행이라는 거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이걸 예. 재빨리 인식해가지고 예. 이거를 재빨리 이해해가지고 뭔가 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똑같이.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 소니의 화상 센서인데 예. 이 소니의 화상 센서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는 지금 5나노가 아니라 20나노예요. 그러니까 소니는 지금 이 TSMC가 사실은 TSMC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소니가 여기 참여해요. 소니가 예. 지분 20%를 TSMC하고 예. 그리고 절반은 일본 정부에서 그 돈을 대주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덴소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가 이 덴소라는 회사가 부품 있습니다. 부품 회사 있죠. 그렇죠. 예. 도요타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부품 회사인데 예. 이 회사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TSMC의 공장 유치에. 예. 자 그럼 왜 자동차 회사인 덴소가 또 참여하느냐. 그러면은 소니의 화상 센서 덴소에서 자동차로 이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구마모토 현에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뭐가 또 좋으냐면은 이 공장들은 친환경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면은 탄소 중립에서도 탄소를 별로 배출 안 하는 공장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본의 지금 일본은 반도체가 일본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반도체는 몇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반도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생산 라인에서 우리도 이번에 불화수소에서 당했지만 일본이 예.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MLCC라는 것이 있거든요. MLCC 한국 같으면은 삼성전기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일본에서 무라타 제작소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MLCC는 또 반도체 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또 많은 게 안 돼요. 근데 예. 얘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일본은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전체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파운드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강점이 있는 걸 붙잡고 싶은데 이 강점이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동차도 잘 나가야 자기는 MLCC를 여기 보낼 수 있고 예. 화상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TSMC라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얘가 또 소니의 화상 센서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예. 또 그 이 TSMC에 필요한 부품들을 또 일본 기업들이 여기다 납품을 하겠죠. 네. 이러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이 몇 개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제품이 없으면은 미국도 안 돼, 중국도 안 돼, 한국도 안 돼 하는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네, 네. 만들고 또 지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걸 생각하시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토끼와 거북 얘기에서 예. 그 토끼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제 보면은 뭐 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과 한국 기업들 예. 그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졸고 있는 거북이도 없지만은 졸고 있는 토끼도 없어요. 일본 기업들도 소니 뭐 히타치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 정말 와 이런 것도 소니가 지금 만들고 있어?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또 2018년 3월 결산에서 소니가 1997년도 결산, 1998년도 결산에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거를 깬 게 20년 만에 2018년도 결산에서 영업이익을 깼는데 예. 여기서 영업이익을 과거 최고의 영업이익을 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걸 또 다시 몇 번 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니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지 못하니까. 네. 예전 그러니까 그 트리니트론 텔레비전 뭐 이거 네네네. 하나 그 다 그렇습니다. 네. 워크맨도 안 나오고요. 예. 그런데
워크맨과 트리니트론 탈레반을 아시면 굉장히 연령이 있으신 세대인데. 예전에 그 친구 집에 그거 하나 있으면 그 부잣집의 네. 척도였거든 그게. 아유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네. 유학생이니까 소니는 꿈도 못 꿨어요. 예, 그때는 예. 지금 삼성하고 LG 그 TV가 있는 그 자리에 그때는 예. 소니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일본에 가서 교수로 이제 일본에 갔잖아요. 예. 교수로 일본에 가서 제일 일본 말도 아. 못하면서 제일 먼저 산 게 소니 TV예요. 아하. 하도 한이 돼서. 예, 그래서. 네, 예, 그랬었는데, 예. 아. 그랬었는데, 하지만은 영업 이익을 워크맨과 칼라 TV 시대의 소니의 영업 이익을 다 깼다는 거잖아요, 기록을. 예. 그럼 뭔가가 여기 있다는 거잖습니까? 아. 그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예. 일본이 지금 소니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예. 히타치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일본 기업은 보도를 안 해주고 왜 잘 나가는지 안 해주고 샤프, 도시바 아. 망하는 이미 망해가지고 뭐 처분단 다 된 것들만 또 무슨 뉴스가 나오면 뭐 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절대로 그 일본 한국이 이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한국이 과거에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는 못했죠. 예. 네. 하지만 지금은 뭐 문화 면에서는 뭐 압도하고요. 20년 전에 뭐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그때 뭐 폭행몽 해가지고 당연히 뭐 우리는 일본 또 저희는 마징가제트 보면서 자란 세대니까 예. 일본은 뭐 안 될 것처럼 느꼈지만은. 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문화면에서 지금은 일본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그 일본은 축구에서의 한일전처럼 예.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의 전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10년 전 선수, 10년 전 감독, 10년 전 전력을 가지고 지금 전력을 짜면 이게 안 되죠. 그 지금 그 댓글들이 좀 올라오는 게 네. 소니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네네. 그 1997년 이후 지금 네. 다시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예예. 다시 깼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희가 소니 하면은 네네. 이제 저희 같은 방송국에 있는 그 영상 장비들 이건 네네. 대부분 거의 소니예요.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본 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맞습니다. 게임기 네네. 그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네네네. 뭐로 그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을 깼을까? 바로 그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워낙 네. 네. 컸죠. 네. 그런데 이게 게임기라고 하면은 이거 예. 우습게 보시거든요. 예. 네. 과거에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 많이 이제 그 우리가 했었어요. 예. 현대 자동차가 수출로 번 돈보다 예. 폭행몽을 수출해서 번 돈이 더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와 이거 뭐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예. 돈을 어느 기업이 돈을 벌 때는 그게 반도체가 되든 TV가 되든 게임기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게임기라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회사, 지금 한국에서 일손이 없어가지고 가장 뭐 뉴스가 많이 나오는 IT 회사들이 다 게임 회사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게임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예. 이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게임이 메타버스로 이어지고 게임이 또 AI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니가 게임기에서 그렇게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게임기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내놨다는 얘기는 예.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기술력을 가지고 그다음은 소니가 뭐를 할까요? 그다음에는 소니가 아이보라는 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미 시판을 예. 2017년도 로봇 강아지. 네, 로봇 강아지를 했고요. 그 강아지도 처음에 나오고 6개월 만에 예. 그 20만 대인가 7만 대였든가 20만 대였든가 예. 그가 뭐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 로봇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봇가 화상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예. 로봇가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소니가 CES에서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럼 너네 이제 전기 자동차 예. 만들 것이냐 했는데 그거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네가 전기 자동차를 일단 시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현대자동차하고 기아가 훌륭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 하더라도 이거 소니의 화상 센서 없으면 안 돼. 라고 되면 한국에 파면 팔수록 소니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예, 되겠죠. 예. 아까 한국의 방송 장비가 그 전부 다 저도 방송국 가면 놀라거든요. 다 소니예요. 다 소니. 예. 그렇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그 드라마 제작이 예. 좋아지고 좋아지면 할수록 소니는 그 자기네 장비를 계속해서 팔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식이 되니까 결코 그냥 뭐 적이 별거 없잖아. 이게 그 아닌 것이고 그쪽도 기업을 보시면은 지금 한국도 리더십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한국 기업들도 ESG도 많이 얘기하고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TSMC하고 뭐 4 나누냐 3 나누냐 해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경쟁 속에서 이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놀고 있고 자고 있지 않아요.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요. 예. 또 도요타도 중국의 칭화대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요. 더구나 지금은 그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언젠간 예.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 반도체 그 산업을 포기를 안 하고 전기차 산업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화상 센서니 뭐 ML 시스니 하는 것들을 팔려면 중국 시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놓칠 수도 없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일본은 아까도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이거를 우리는 중시한다. 이것이 우리의 우방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 그래 참여해.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참여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일중 경제 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일중 경제 협회는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 가장 큰 경제인 단체 이런 데에서 그 운영을 하면서 아주 일본의 거물급 그 재계 인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 1년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계속 기업은 중국 기업 근데 중국 기업도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놓으면 중국 기업 자기들 타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걸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죠. 썩어도 준치라는 말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어쨌든 1990년대 그러니까 그 버블 이전에 네, 네. 일본 네. 경제대국 일본으로 네, 네. 일본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아 그거는 가능성 없죠. 없어요? 그거는,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예측하기 예. 힘드니까. 예. 근데 예측이 너무너무 쉬운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의 일단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은 그리고 또 인구 감소라는 것은 어느 날 뭐 올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물론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한국도 인구 감소에 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인구 감소 초입에 들어간 것이니까 예.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일본은 인구 감소가 상당히 진전이 됐고 예.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과거의 일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전히 선진국으로 남아있느냐?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예. 일자리가 있느냐 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예. 해서 본다면은 일본은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2013년도 12년도보다 예. 2018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일자리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10년 전에 일자리보다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의 기업이 살아있는 한 일본이란 나라도 죽진 않습니다. 그 경제도. 근데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정말 뭐 삼성, LG, 현대가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살아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아남는데 제가 아까 네. 물어본 거는 네. 90년대 그러니까 그 경제대국 일본 그 네. 화려했던 일본이 다시 부활할. 그건 아니 그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때문에? 네. 인구가 아. 감소한다는 게 국내 시장이 줄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인재도 부족합니다. 아. 인재도.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이 왜 그렇게 대외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예. 외국에다가 많이 생산 거점을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연구소는 과거 연구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하. 최첨단 기술은 일본에서만 개발을 하고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일본에서 그 좋은 거를 만들어서 일본 예. 시장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해외에 나간다였는데 예. 이제는 일본 기업 중에서도
심지어 외국에다가 연구소 기술 유출 때문에 외국 연구소는 굉장히 꺼렸는데 네. 외국에다가 첨단 연구소를 세우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에서는 지금 인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그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코로나 끝나면 예. 코로나 직전 그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예. 일본의 영주권을 얻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 아, 이 사람은 이 점수 이상이다면은 곧장 예. 영주권을 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인재를 굉장히 예. 많이 유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허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의 영광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3.1절 맞아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네. 재밌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